채점 기능 설명드렸고요. 이제 출결 확인 기능이에요. 사실 출결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금 조금 내용을 들으시기에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좀 학기 초다 보니까 학기 초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조금 지금은 급하시잖아요.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제가 출결 부분은 정말 필수적인 내용만 오늘 가져와 봤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만 가져와 봤고 출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다른 교육이나 혹시 다른 매뉴얼로 이건 제공을 드리고요. 출결은 이제 여러 가지 출결 제가 정책들만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출결이라는 일단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강의 출결 메뉴는 상단에 탭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강의 탭이 있고 출결 현황 탭이 있는데요. 이 강의 탭에서는 우선 강의 요소들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각종 강의 그 출결 요소에 대한 현황 등을 보실 수가 있고 출결 현황 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출결 현황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출결 현황은 그렇다면 이 출결 학습, 이 출결 현황에 어떠한 출결 요소들이 리스팅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듈이라는 메뉴 있죠. 그리고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에서 추가한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 사실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이 출결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출결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까 혹시 기억 교수님들 나시나요? 출결을 선택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출결 체크 대상에 포함을 할지 포함하지 않을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결 대상으로 체크한 항목들만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시면 탭이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차시별 출결 합산이 있고 학습 요소별 보기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학습 요소는 교수님께서 추가하신 학습 요소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의 모든 출결을 다 보시는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출석과 지각은 아까 교수님께서 출석 인정 기간 선택하실 수 있었잖아요. 이용 시작일, 뭐 이용 종료일, 마감일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인정 비율 이상 시청을 했거나 참여를 하면 출석과 지각으로 그리고 결석은 출석과 지각 인정 기간 내에 인정 비율 이상 미시청했거나 미참여했으면 결석으로 되고요. 미결은 학습 인정 기간 내 학습을 미완료하는 게 미결인데요. 근데 사실 출석, 결석, 지각은 다 아실 텐데 미결이 헷갈리실 거예요. 미결이 뭐예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께서 동영상 강의를 하나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 동영상 강의가 마감일이 출석 마감일이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A라는 학생이 아직 보지 않았어요. 아직 보지 않을 때 사실 그 학생은 결석도 아니고 출석도 아닌 상태겠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학생이 바로 미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동영상 출석 인정 비율 제가 아까 90%라고 말씀드렸고요. 화상 강의 출석 인정 비율은 교수님께서 아까 직접 다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시별 출결 합산이 있는데요. 이 차시별 출결 합산은 서울대학교 차시별 출결 합산 조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마 다 교수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한 차시, 예를 들어서 1차시에 동영상 강의를 두 개를 올리셨어요. 출결 대상 동영상 강의를 두 개를 올리셨는데 학생이 둘 다 보면 출석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결석을 했거나 지각을 했으면 그 학생은 부분 출석이 되고요. 둘 다 결석했다면 그 학생은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습 요소별 내 동영상 출석 인정 비율과 방금 말씀드렸던 차시별 출결 합산 조건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조건이 아니고 학교 이제 학내 학사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결 그 확인은 제가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본적인 뭔가 스펙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출결 현황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화면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이 화면을 사실 갱신을 하지는 않아요. 갱신을 하는 프로세스로 구현은 하지 않고 출결 현황 업데이트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학기 말에 아마 이 기능 정말 많이 사용하실 텐데 지금 거의 많은 교수님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엑셀 다운로드 받으시면 학생들의 출석 현황 한 번에 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SMS 보내기, 메시지 보내기, 메일 보내기가 이 강의 출결 메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들어간 이유는 왜 들어가 있냐면 사실 들어간 이유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요청을 하셨던 기능이세요. 많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신 이유는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가 학생들의 출결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결 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장기 결석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사실 이 학생은 조금 격려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다 싶은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도 그간 정말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정말 많은 학교에서 이제 장기 결석생이나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조금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해당 기능을 저희가 같이 좀 구현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